거 볼래요? 어디 빨리 볼래요? 어디 있나 보자. 재원이 볼래나 보자. 어디 있어 없어? 없네. 할머니가 많이 잘 골랐어요, 나. 응? 아, 그런 건 괜찮아요. 빨리 골라봐요. 어, 여기 있네, 여기 있네, 여기 있네, 여기 있네. 어휴, 빨리빨리 골래요. 맞아! 어, 잘했어. 어, 잘했어. 여기 돼 있네. 맞아, 맞아! 어, 어, 잘했어. 자, 이것도, 이것도 골랐어요. 자, 버려. 됐어. 또 이제 빨리 퍼. 안녕하세요. 아, 자, 할머니 봐봐. 이거 봐. 이거는 아빠가 농사 지은 콩이야. 그지? 이게 서리태거든?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골랐어요. 지저분한 거. 그리고 아빠가 이 작은 콩도 했어. 어? 어느 게 커? 작고 커요. 어, 큰 거. 어느 거에서 재원이 잘 먹어요? 콩. 어, 콩. 작아. 어, 콩이 작아. 요거는 작은 콩. 요거는 큰 콩인데 재원이가 잘 먹는 콩이지? 응? 할머니 도와서 한번 이거 한번 넣어볼까? 아, 여기다 놓고. 여기다 놓고 한번 펴보세요. 옳지. 자, 여기다. 할머니 도와줘봐. 아이고, 잘하네. 자, 이야. 또. 재원이 콩 먹으니까 맛있어요? 어, 얼마나 맛있어? 자, 얼마큼 주면 될까? 요만큼만 줄까? 더 많이 줘? 어휴, 이렇게 많이 줘요? 이야, 잘했네. 됐구만? 그만 담을까? 어, 그래. 자, 이 콩은 많이 먹으면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져요. 알았어? 아빠처럼? 어, 아빠처럼 커져요. 알았지? 꽂았어요. 어, 꽂았어요. 응.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? 엄청난 놀이. 어, 무슨 놀이야? 어디? 우와, 이건 또 물, 물. 아, 병원 놀이 하려고 갖고 왔구나. 네. 아, 잘했어요. 할아버지 아파 왔자. 아, 잘했어요. 할아버지 아프셔서 병원 놀이 하려고 왔어? 어. 아이고, 잘했네. 자, 이 콩. 응? 잘 담았죠? 네. 아, 이거 이제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야. 응? 아빠, 아빠! 응. 나 콩 빨리 찍어! 빨리 찍어! 다 찍었죠? 응. 네. 인사하고. 인사하고. 옳지. 네. 여러분. 자, 여러분 시골농가 콩 너무 오래 콩이 싸서 키로에 7,000원씩이잖아요. 서리태 콩. 그래서 이 서리태 콩을 왕언니. 네. 이거 우리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죠? 있어요.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죠? 검은깨하고. 검은깨, 그냥. 아우! 물엿하고. 저는 요때 있잖아요. 화장실 진짜 대박이야. 화장실 너무 잘 가고. 제가 항상 체했는데 이 콩을 먹고 나서 이거를 튀겨와갖고요. 튀겨와서 요거를 이렇게 깨에다가 물엿에다 묻힌 거죠. 물엿은. 좀 끓여야 돼. 어, 물엿을 조금 끓였다가 요걸로 물엿으로다가 요걸로 묻힌 거거든요. 그거 제 영상 있어요. 그리고 요걸로다가 저희 오빠를 갖다 줬더니 저희 오빠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소금 살살살살 뿌려서 참기름 살살살살 뿌려갖고 반찬을 했는데 저희 엄마 90세도 90세 어르신들도 이 콩을 그렇게 맛있게 드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시골농가 콩 사다가 이제 뻥튀기를 해서 요걸로다가 여러 가지를 한번 드셔보세요. 저희는 이걸 간식으로 해서 제가 늘 화장실 막 급하면 화장실도 뭐 갈 새가 없고 막 그랬잖아요. 그런데 변비 없어. 그 다음에 위에 체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. 너무나 부드럽고 이게 딱딱하지가 않으니까 튀겨와서 하니까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. 여러분 저희가 한 거 있거든요. 영상. 영상을 찾아보세요. 김선생이 요거 한 거 있거든요. 그러니까 튀겨와서 물엿으로 이렇게 해갖고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콩 많이 소비시켜주세요. 지금 시골농가 지금 콩 너무 많이 농사를 져가지고 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. 어 시골농가 콩이 재작년에 청자 3호가 그게 달큰한 맛이 났었어요. 청자 3호가 달큰한 맛이 났었는데 청자 5호로 전부 다 작년에 전부 바꿨어요. 왜냐면 전국에 청자 3호가 싹 없어지고 청자 5호로 전부 다 농사를 짓는 바람에 청자 5호는 그 단맛이 재작년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근데
올해 이것도 저는 굉장히 맛있거든요. 다른 분들 맛있는데 재작년에 시켰던 분들이 작년에 또 재작년에 맛있으니까 작년에 시켰다가 올해 많이 재작년 게 없다고 안 시켰는데 올해 어디서 시켰어도 청자 5일 거예요. 청자 3호는 나와 있지 않아요. 그리고 그 집에서 받아가지고 이 콩을 심은 분들은 변이종이 많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년 새로 콩을 받아서 심는 거예요. 그거 아셔야 돼요, 여러분. 절대로 집에 있는 걸 다시 올해 거를 또 받아서 콩을 심거나 그러지 않아요. 농민들 그렇게 진짜 노력하고 이 친구가 오늘 내일 또 전라도로 간다고 그러고 더 맛있는 콩이 없나 또 연구하러 다니고 전국으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. 응?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콩 많이 소비시켜 주시고 저는 정말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. 매일 이렇게 놓고 저희 언니랑 함께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. 튀겨놨기 때문에 금방 또만 묻혀서 또 이렇게 하고 반찬으로도 먹거든요. 소금 살살 그 다음에 참기름 살살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.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시골농 갖고 한번 시켜 드세요. 사랑합니다. 태연아,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뭐 하고 있어? 콩 담고 있어. 아이고. 자, 이건 할머니가 줄게요. 이제 딴 거 또 합시다 하면서 기다려요.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? 기다리세요. 자, 여기 또 있어요. 자, 재원이 여기다 푸세요. 자. 재미있어요? 응? 재밌어? 아니, 여기다 넣어야지. 거기다 넣어야지. 넣어야지 콩을 보내지. 여기다 주세요. 어이 잘해. 재현아, 재밌어? 재밌어? 콩 다 뜯어 먹으면 어떡해. 이놈 다.